모양이 진짜 궁금해. 불가리아 불고기? 진짜 잘 됐네. 이거 내 거. 아니 좀 나는 싸. 미카엘 이거 맛있다. 지금까지 미카엘이 했던 것 중에 가장 한국적인 맛인데. 묵은지 드셔보세요. 야 정말 미카엘 이거 해라. 근데 불가리아 음식에서 불고기는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요. 불가리아 불고기. 아니 강된장에 비벼가지고 잘 이거 올려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야, 이게 끝이 아닐 텐데 이거 이렇게 먹으면 이따가 어떻게 가냐. 강된장 좀 싸줄까? 만화죠. 미카엘, 네. 끓이면 끓일수록 좀 더 이제 그 간이 또 더 좋아지면서 깊은 맛이 나. 네, 맛있네. 잘했어. 근데 진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네. 당면을 이렇게 한쪽에다 한 사이드를 담았잖아요. 예. 그 더 먹기가 되게 좋네. 나는 왜 안 섞구나. 아, 그랬더니. 섞으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같이 먹게 되니까 따로 먹으라고. 이 국물하고 밥을 비벼봐요. 나 어렸을 땐 누구 생일일 때만 먹을 수 있는 게 불고기. 아 우리도 그랬어. 우리 아버지 생일 설날 추석만 불고기 먹었어. 생일에. 맞아요. 오늘 미카엘 생일이네. 에이, 아직 미카엘 진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감도 따르지? 그렇죠. 불가리아식 불고기 미카엘 딱이네. 아유 밥을 불고기 국물에다가 비벼 먹어볼게요. 그래. 내가 줄게. 저기 강된장을 좀 풀어? 강된장을 좀 국물 더 줄게 풀어.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 엄마랑 같이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녹화하잖아요. 녹화할 때도 밥 가졌을 때 그 이것도 꼭 가져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 냄비채도 갖고 갔다. 냄비채를 아예. 그럼 우리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 나가도 돼. 딱 그만 먹으면 돼. 누구를 딴 사람들 끔찍이 먹이시려고 애를 쓰세요. 아 그러니까요. 항상 발자야. 맛있는 걸 또 많이 해주니까 엄마가 지금까지도 그래서 계속 잘 되시는 거 같아요.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이 더 많아요. 나중 오늘 먹겠네. 사람이 옆에다 죽어갔는데도 아무도 신경 안 써. 왜 죽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숨을 계속 숨을 뱉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호흡곤란이 와서 지금 사람이 엄마 욕구리! 엄마 욕구리! 난 쟤 때문에 아니 이거 밥 한 공기 이렇게 다 비웠는데 이거 우리 이진 씨 전쟁인데요? 또 먹어, 먹을 수 있어, 이따가 또 근데 희한하게 먹고 나서 와, 배불러서 큰일 났다 다음 거 어떻게 먹지? 라고 했는데 또 그때 또 야, 밥 생각난다, 밥 좀 갖고 와봐 아니 이제 우리 이거 불고기 맛있게 먹었으니까 두 번째 네. 또 해서 또 먹어야죠. 그쵸? 정말 이거는 반찬 없을 때 뚝딱 하는 거야. 계란장조림. 계란장조림이요? 제일 맛있는 거. 그거 요즘에 사람들 난린데 뭐 마약장조림 그래가지고 맞아요. 새우랑 뭐 연어 꼬막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재료만 계란이고 소고기 장조림하고 똑같은데 시장도 가기 싫고 아무것도 없어 김치밖에 없어. 계란은 늘 있잖아. 그쵸. 그때 하면 돼. 아, 그럼 제가 그 한번 갖고 가볼까요? 재료를? 계란? 집에 있는 계란을 쪄서 해도 돼. 삶아도 해도 돼. 네. 근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네, 이거 뭐야 이게? 뭐야?